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0절부터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0절부터 7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돈, 임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4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7,245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88.4kg과 대접 50개와 제사장복 530벌이었고 족장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약 1256kg이었으며 그 밖에 제 백성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1142kg과 제사장복 67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레위사람, 성전문지기, 성가대원 그 밖에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하였다. 결혼을 하고 나서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을 이제 시작하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혼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신혼집에 갖다 놓아야 할 가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 사러 막 열심히 다니기도 해요. 그 예비 부부가. 그리고 이제 같이 살 것들 다 마련해 놓고 또 당연히 이제 부부가 이제 일자리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정에 생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잘 분배가 또 돼야 되겠죠. 뭐 음식을 누가 하는지, 설거지 누가 하는지, 음식 쓰레기 누가 갖다 버리는지, 빨래 누가 하는지 이러한 소소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잘해서 누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과정을 준비할 때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와, 누가 얼마를 해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거 했는데 넌 안 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 일은 나만 해야 되냐, 이건 우리 똑같이 나눠서 하자. 실제로 똑같이 이제 하게 되면 똑같이 나누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잘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혼집을 장만하고 살림을 장만하고 같이 생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잘 생각해보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과 소유와 이 모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느니 안 갖고 오느니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고 막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 뭐 성가대, 뭐 문지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하고 그걸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그 사람들인지 족보를 확인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왜 중요할까 싶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 문지기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전을 그 벽을 잘 짓고 성전도 예쁘게 짓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선출하는 과정과 뭐 문지기 이 모든 과정 중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른 것들을 끝내주게 잘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놓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고 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기쁜 일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엄중한 과정을 통해 찾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며 같이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